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라는 걸 갖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사회학적으로 말했을 때는 흔히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아라는 것은 노미가 없다는 뜻인데, 노미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규칙이나 어떤 그런 거죠.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아노미라는 것은 원래 사회학자인 에밀 듀르칸이 이제 말한 거예요. 원래 이 자살 사건, 자살이 일어나는데 심리적 요인도 있지만은 사회적 요인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살을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했던 겁니다. 듀르칸이. 그때 이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아노미라는 게.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개인의 심리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학적인 레벨에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노움이 없어지면 아노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혼란에 빠질 그 노움이 없다는 거죠. 노움이라는 건 사회적 규칙이나 어떤 거죠. 원리나 이런 것들이죠. 노움이 없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조선조 성리학이 너무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의외로 넘쳐가지고, 윤리가 넘치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중기 이후에 예속 논쟁으로 발달했어요. 예속 논쟁이라는 게 하나의 예의의 규범 같은 건데, 상례나 제례나 이런 거 할 때 다 규범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복잡화한다. 그걸 인류학적으로는 인볼루션이라고 그래요. 복잡화라는 게 복잡화라는 게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복잡화. 복잡화라는 말 자체에서 벌써 괜히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인볼루션. 복잡화라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퇴락입니다. 퇴락. 퇴락이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예의를 너무 쪼개가지고, 그냥 철두철미하게 따지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탁상 공론이 되고, 그 탁상의 공론은 현실생활과 아무런 관계없이 현실적인 생산성과 관계없는 비생산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당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의가 치밀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정교화 되다 보니까 복잡화되어 가서 복잡하는 인볼루션 타락이거든요. 타락.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예, 타락. 그래서 우리가 이 비생산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생산하는 인구는 별로 없고, 다 입으로만 떠드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쉽게 말하면.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없고, 입만 놀리는 사회가 된 거야. 그게 탁상공론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뭡니까? 입만 놀리겠습니까? 입을 놀린 이유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러한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존하는 사람은 없고, 입만 놀리고, 그것도 입 놀리면서 또 권력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하는 것을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생산하는 것을 먹고 노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먹고 노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왕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흔히 이제 사회 계급을 구분하자면 먹고 노는 인구는 많아지고 일하는 놈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결국 나중에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조의 예의라는 게 흔히 삼강오륜이잖아요.
삼강오륜은 뭐, 이 중국의 그 주시, 주자, 아, 이름은 주시입니다. 흔히 뭐 주자라 그러죠. 공자에 비해서 자자를 넣습니다. 자라는 게 이제 선생님을 나타내거든요. 큰 선생이죠. 그러니까 주의가 이제 주자인데, 아, 이 정리라는 거, 삼강오륜 잘 알죠. 삼강오륜. 뭐 귀에 뭐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삼강오륜. 이 삼강오륜인데 이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삼강오륜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수동적. 수동적. 그러니까 누가 수동적이랑 능동적인 딴 사람이 있죠. 어떤 누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예의에는 그런 측면이 있긴, 이렇게 하라는 측면이 있죠. 이렇게 해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잖아요. 요구가 있는데 너무 그게 강화되다 보니까 인간이 수동적으로 만들었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능동성이 없어졌어. 그러면 누가 명령하는 자가 다 그 정답이야. 아, 정답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 다. 그게 이제 사대주의가 됐는데, 자세히 보면 삼강오륜이 틀린 건 아니야. 뭐, 군인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별이이다, 이다, 별이가 된다도 될 수 있지만 별이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이다. 남편은 아내의 별이이다. 이 삼강이죠. 이게 삼강이에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오륜은 뭐예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천이죠, 또.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유친이, 친함이, 친함이라는 게 뭐, 우리 친하다, 친하지 않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때는 굉장히 그, 친이라는 게, 그, 이 사랑한다는 뜻도 있어요. 친이라는 게. 친밀하다. 뭐, 이러면 사랑한다는 뜻이 있는데, 유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습니다. 군신유의, 장유유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이제 순서가 있다, 서열이 있다. 부모유신, 부부간에도 유별이 있다. 부부간에도 유별이 있어야지 이게 오래 지속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이걸 강요하다 보니까 인간을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결국 조선조는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로 이제 크게 나눠지고 많은 그 다수의 이 사람들이 수동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 그러면서 이제 왕, 귀족, 평민, 신하를 보면 왕과 귀족은 자꾸 많아져. 많아지고, 이 귀족이라는 게 선비인데, 양반인데, 양반. 나중에, 난 조선조가 망한데 나중에 양반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양반으로 뭐 돈 주고 양반 사고 이랬잖아요. 그게 굳어진 사회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오륜, 삼강오륜 자체가 틀리는 건 아닌데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수동적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제가 볼 때 오늘의 분단도 그 수동적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분단이 되었다고 보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 오늘도 그렇잖아. 우리 교육이 뭐냐면 정답은 항상 밖에 있어. 정답이 있어. 내가 물어가지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정답은 바깥에 있어. 누구와 말하고 있어. 그럼 그걸 외워야 돼. 이게 정답이야. 그럼 외워야 돼.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그 전통의 맥락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보면 정답은 다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정답은 서양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과거에는 중국에 있는 것처럼 느꼈단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죠. 삶이라는 건 내가 묻고 내가 답을 얻어야 돼. 정답이라는 것은 과거의 정답들인데 그게 참고사항이야. 어떠한 경전도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그거 뭐 절대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참고사항인데 결국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할 때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동적 인간을 다 길러놓으니까 시대에 대처하는 힘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한, 강력한 나라에 빌붙어가지고 거의 친일파니, 뭐, 친미파니, 진노파니, 뭐, 진영파니, 진짜 다 붙잖아요. 다 바깥에
붙어가 사는 거야. 자, 왜? 수동적 기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대전환을 해야 돼요. 수동적 인간을 만들면 되지 않아. 아무리 좋은 상강오륜이라도, 아무리 좋은 경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수동적 인간을 만들어냈을 때는 틀린 거야, 그게. 잘못 읽은 거지,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능동적 인간을 만들어내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예로 이제 우리가 또 고대에서 찾아보면 흔히 그 우리가 세속오계라는 걸 느끼죠. 불교의 그 원광법사가 이제 세속오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군이충. 사자는 이제 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임근을 섬길 때는 충으로 하고. 사진이요. 어버이를 섬길 때는 효로 하고. 친구를 사귈 때는 신, 신뢰, 믿음으로 하고, 임전무퇴, 전쟁에서는 무퇴, 후퇴하지만 무퇴하고, 살생할 때는 유퇴가라,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강오륜과 세속오계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말이죠. 세속오계는 능동적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능동적 인간. 위에 삼강에는 전부 명사가 앞에 있죠, 명사. 구는 신하의 별이이다. 이렇게 별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별이이다. 임금, 신하. 이 명사가 앞에 있잖아. 자, 세속오계란 보세요. 이 동사가 앞에 있죠. 임금을 섬기는 데는 효로하라. 비슷한 말 같은데 이게 달라요. 말하자면 명사를 중시하는 데는 명령체계고, 동사를 중시하는 건 뭡니까? 명령체계가, 명령이 있지만은 행동을 하라. 이 실천이 강조돼요. 실천이. 그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을 강조한단 말이야. 벌써 동사는. 그래서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 신의 교도 이게 실천 아닙니까? 사기야. 교우신. 임전무퇴. 제일 재미있는 게 이참이 있죠. 불교라는 게 전쟁을 하라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인데, 그러나 이것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무시무시하죠. 임전, 전쟁에 의해서는 무퇴. 퇴하지 마라. 뭐, 어떻게 보면 반불교적이죠, 반불교적.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상도 그 당시로 봤을 때 어떤 그 국가, 국가라는 게 없어지면 다 없어져요. 우리가 국가가 없이 어떤 그 사상, 철학이나 사상이 유지되고, 유지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국가라는 게 우리를 속박할 때도 있죠. 그러나 국가라는 게 틀이 없으면, 우리가 가정이 없으면 저녁에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재밌죠? 가정이 없어 보세요. 집에 돌아갈 데가 없잖아. 땅이 어둠이 오면 돌아갈 데 없잖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디 가보세요. 여행 가면 반드시 그 저녁에 누울 잠잘 숙소를 얻잖아요. 숙소 없이 돌아다니면 불안해요. 그 외국에 갔을 때도 숙소를 미리 정하잖아. 아예.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며칠간 같은 숙소를 지정하는데, 그것은 이미 자기 여행을 하고 있지만 자기 집이라는 걸 느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집을 확보해야 인간이라는 게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거주, 자고, 거주하고 자고 이런 데 숙박이 해결돼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없으면 숙박이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우리 여행도 못해요. 여행도. 패스포드가 있어야 여행을 가잖아요. 그만큼 그 겁나는 거야, 국가라는 게. 그래서 그 국가를 잘 유지해야 되죠. 근데 임전무퇴라는 건 뭐야? 이게 뒤에는 뭐 그 국가라는 걸 설명 안 했지만, 아무리 불교가 위대한 종교지만은 국가라는 틀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봤을 때 국가는 뭡니까? 전쟁의 산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는 전쟁의 산물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아. 왜? 인구라는 게 패밀리, 작은 집단에서 점점점점 커지는 게 국가 아닙니까? 큰 가정이 국가라, 쉽게 말하면. 그때는 반드시 그 사이에 전쟁이 있고 통폐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패가 있으니까
임전에서는 폐하지만 이게 불교의 세속 5계에 들어가 있단 말. 그러나 불교는 살생은 유태가라.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런 거. 그래서 다시 이제 임전부터해서 살생 유태으로 해서 이제 불교적 철학으로 끝나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세속 5계는 능동적 인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다. 동사를 중시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었다고 보는 거야. 통일의 보탬이 됐어. 근데 삼강오류는 수동적 인간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떠한 아무리 좋은 하나의 도덕 윤리라도 그것을 생산적으로 쓰느냐 비생산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성패와 흥망이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리나 철학이 원리나 철학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생산적으로 쓰느냐 비생산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삼강오륜에는 약간 수동적 인간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세속오계의 능동적인 인간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 인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능동적 인간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또 수동적 인간이 되면 뭐 외세의 그 강력한 제국들이 따라다니면서 수동적이 되겠죠. 말하자면 거꾸로 오늘날에서 옛날에 그 조선조의 삼강오륜 같은 것은 오늘날이면 그 자유평등 박해 같은 게 유럽에서 온 삼강오륜을 볼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것도 우리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냥 뭐 그게 명령이야 해서 그냥 따라가면 우리 게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외운다고 우리 것이 되는 줄 알면 천만의 말씀이죠. 안 되는 거야, 그게. 외우는 것보다는 실천, 동작으로, 동사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삼강오륜도 뭐 무너졌고,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슨 예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그저 뭐 하여튼 원리적인, 도구마적인 체계를 갖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라고 싸우고 있죠. 그게 다 서양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서양, 다 서양이 만들어 놓은 거야. 옛날 삼강오륜은 중국이 만들어 놨지만 오늘날 자유평등 박해라는 게 서양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체화해서 우리 것화 시킬 때, 체화 시킬 때, 체질화 했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것이 된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자유도 그렇고 평등도 그렇고 박해도 마찬가지야. 우리 것이 아니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에 맞지 않던 그 삼강오륜 체계는 없애버리고 거기에 대안은 없이 그냥 시끄러운 거야. 그죠? 아무 대안 없이 삼강오륜만 없애버린 거야.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아노미 사회가 된 거야. 아노미 사회가 되면요, 우리가 정신도 혼란스럽고 우리가 뭐 어떤 밖에 문 밖에만 나가면 문 안에서 집 안에서도 뭐 부모 자식 간에 예의가 있고 문 밖에서는 이제 이웃과 예의가 있잖아. 예의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행동의 규범이 없다고 지금 있는 것 같지만 뭔가 규범이 있는 건 말밖에 없어. 그게 체질화 된 게 아니야. 우리가 몸소 실천하면서 동의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혼란스럽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혼란스럽지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아노미적 사회가 겪는 게 가장 심보릭한 상징이 뭔지 압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 그래서 아노미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살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우리가 뭐, OECD 국가 중에 제일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죠? 자살이라는 게 이 심리가 불안하고 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 사회체제가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면 옳다든지 이래 합의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서로 이제 갑론을박하고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결국 그러한 것의 막장이 뭡니까? 그러한 것의 마지막이 뭡니까? 자살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야. 특히 말이죠. 청소년의 자살이 늘어나잖아.
그런 점에서 역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아노미 사회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극복을 하지 못하면 또다시 말이죠. 구한말 같은 시기가 옵니다. 아, 열강들이라는 게 항상 작은 나라를 침략하거든요. 그게 안에 그 역사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뭐 너 왜 우리 가만히 말이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를 침략해.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외침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외침을 막으려고 그러면 또 내환이 없어야 돼. 안을 잘 다스려야 돼. 안이 잘 다스려지면 밖에서 침략 안 해요. 아이, 저 나라는 단단하구나. 아, 국민이 하나가 돼 있구나. 이러면 밖에서 침략 안 한다고. 안이 허술하니까 침략하는 거야. 내우 외환은, 말은 내우 외환이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우리가 약하면 이제 침략을 당하는 거죠. 제가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한국에는 지금 보면 말이죠. 뭐, 너나 할 것도 없이, 식자, 무식자 살 것 상관없이, 어떤 직종에 상관없이, 편리와 이익과 기계밖에 없어. 가장 두드러운 게 이익이죠. 돈 되나? 아, 그 일에서 돈 되냐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그 다음 편리하냐? 편리는 기계와 또 통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우상에 이제 서서히 빠져가는 거야. 아, 편리해. 기계적 우상. 그 우상이야. 모든 믿음은 사실은 우상이에요. 우상. 잘 믿어야 우상이 아니야. 그냥 믿으면 다 우상이야. 그러면 편리, 이익, 기계,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익에 우리가 홍익인간 이랬는데 홍익인간이 아니라 자기 살이, 자기 이익이죠. 홍익이 아니라 사익이죠, 사익. 홍익인간이 아니라 개인 사익인간이 돼서 우리가. 말은 홍익인간 좋잖아요. 근데 사익인간이 돼버리고. 편리를 도모하다 보니까 기계밖에 없어. 아. 우리 뭐 좋은 기계 사면 좋아해요, 뭐. 기계가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필요 없죠, 뭐. 그거 뭐. 좋은 기계만 갖다 놓으면 다 사니까. 그래서 봐라, 편리 기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느라 이제 고생을 했는데, 아, 이게 굉장히 거창한 슬로건은 있는데 일상의 문화,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화는 이게 망가졌어요.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할 때 다르고 지 행동 다르고 말이죠. 말할 때 달라. 정의롭게 삽시다 해놓고는 일상에 살면 정의롭지 않아. 그게 아놈이란 거야. 놈이 없는 거야. 놈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회적 규범이 없는 거야. 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좀 상강오륜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었고 그렇긴 한데 막상 그 이 대안으로 일을 이제 못한 거죠. 대안으로의 철학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의 철학이란 게 뭐 10년 후, 20년 후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그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돼. 장기적, 문화의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 대안으로는 뭐 아까 그 우리가 홍익 인간 했지만은 여러 우리 그 이웃과도 잘 살지만은 이 환경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홍익 자연이다 이런 말을 들어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홍익 자연, 홍익 인간에서 홍익 자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계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중요하다. 아, 기계가 중요하면 기계 신 믿고 우리도 기계처럼 내가 기계인 양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대단하면. 내가 기계가 될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력, 신체적 생명, 이 생명을 갖고 있는 내가, 아, 기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기계라는 건 어디까지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나중에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사용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홍익인간에서 홍익자연으로 가고 기계인간에서
다시 생명,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오늘날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릴까요? 민주주의가 잘 됐냐 못 됐냐를 생각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하면 제일 낫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 선거에 뭐 보통 선거 누구나 선거할 수 있다. 일종의 그 나이가 되면 그것도 민주주의죠. 뭐 청부 인권 민주주의죠. 근데 민주주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생명을 경시한다, 멸시한다. 예를 들면 뭐 자살이 있는데 자살이란 게 이게 자기 타살이에요. 자기를 타자화해서 죽이는 거란 말이야. 자기 타살이야. 자살은 자기 타살이야. 이거 아니면 이제 예술 자살이 타살이 있단 말이야. 타살. 자살이 많거나 타살이 많거나 이게 같은 거란 말이야. 결국은 자살이 타살이야. 그리고 결국은 타살을 한다. 그러면 생명 존중과 반대되죠. 민주주의는 했는데 민주주의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 사람 막 죽여. 또는 뭐 그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 이게 다 생명 존중의 경시 멸시를 하다 보니까 타살 자살이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지만은 그 민주주의라는 문제도 사실은 생명 존중 이거와 결부되어야 돼요. 생명 존중. 그래서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 윤리와 도덕을 새롭게 구성하고 또 함께 인간이 이제 인간 집단이 함께 사는 건데 사는 것과 더불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까지도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살고 있는 유기체구나. 아 이게 유기체구나.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계는 함께 사는 유기체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기계처럼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계처럼. 그래서 그 이 어떤 면에서는 그 자연을 생명으로 느끼면서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회복해 보면 그동안에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했어요. 과학기술. 그래서 뭐 좋은 기계 만들고 뭐 우주선을 띄우고 어떤 자연 자체를 기계의 체계로 기계의 동작 체계로 만드는 게 과학이에요. 물리학이에요. 그 자연과학은 자연이 아니야. 그죠? 자연을 자연과학처럼 느끼도록 한 게 이제 물리학 중심의 이제 현대 문명이야. 그거는 기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기계적 우상에 빠지게 했다고. 인간이 지금 기계의 우상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계의 우상. 기계의 우상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종래의 동양의 도학을 되찾아야 돼. 도학을 되찾는다고 해서 말 옛날 뭐 도덕경이나 외우고 있다고 도학을 찾는 게 아니야. 그거 재해석한다고 도덕 찾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공연불이야, 공연불. 그냥 경전에 있는 거 외운다고, 뭐, 그거 외우면 해결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도법 자연을 실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기술 시대이지만은, 과학기술과 어떤 그 균형감, 서로 이제 어떤 긴장관계에 있는 도법 자연의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야 돼. 도법자연이라고 입으로 떠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도법자연을 오늘날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느냐가 중요해. 그걸 만들어낼 때 오늘의 윤리를 만들어내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하는 어떤 풍토가 새롭게 조성될 겁니다. 그 도법자연은 천지인이 합일이 돼 있고 특히 그 우리의 그 천부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인중천지일.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존재지만은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 이미 천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인간 안에.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다. 인간이지. 그래서 인간이잖아. 하늘과 땅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잖아. 그러나 그 인간은 인간 속에 이미 천지가 들어가 있다. 내 속에 천지가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내 생명이 중요하게 되고 남의 생명도 중요하게 된다고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도덕 윤리를 이제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도덕 윤리를.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것을 여러분이 다 안 느낄 겁니다. 각자가 생활에서 왜 안 느끼겠어요? 그런 것을 다시 생명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서 어떤 민주주의라는 게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철학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런 철학에 도달하기 위해서 특히 인중천질, 사람 속에 이미 하늘과 땅이 하나로 있다. 아, 내 속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있구나 하면 얼마나 자부심이 일어납니까? 내가 자부심이 일어나야 내 생명이 중요하면 남의 생명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 그 우리의 그 아노미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우리의 그 인중천질 사상을 토대로 한 그 우리 철학을, 오늘의 철학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아노미 상태를 벗어날 것을 뭐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